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또 오늘 속절없이 밀려버렸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이 신용등급 하향됐다,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 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내일은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우선은 그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과 연결을 좀 많이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조정 그리고 좀 기대했었던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전일에 이제 미국의 AMD 에 관련돼서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컸었는데 원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수급 쏠림이 약간 완화되면서 반도체 쪽이나 다른 어떤 실적들을 저평가 그런 기업과 업종 쪽으로의 그냥 매수세가 그전에 좀 몰렸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여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좀 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투자 심리가 오랜만에 좀 매크로 지표나 어떻게 좀 그 약간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약간 전체적으로 안 좋아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내일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오늘만큼의 과도한 하락세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미국의 어떤 이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터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늘 또 우리나라 시장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진다. 그러니까 2011년 때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과 비교하게 되면은 네. 생각보다는 덜 빠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에 의한 2차 전지 주들과 그리고 이 반도체 주들에 대한 약간 차익 매물이 좀 심하게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 뭐 이게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면서 뭐 시장에 어떤 하락세를 준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오늘 시장만 보기에는 좀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 상황도 좀 살펴보면서 이게 진짜 영향을 준 것인지는 좀 저희가 여부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나 업종을 보면서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고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네. 우선 시멘트 업종 관련 기업들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 건설 업종이 정말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 뭐 부실 공사나 또 실적도 그렇지만은 안 좋은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이 시멘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건설 경기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모멘텀으로 이 시멘트 기업들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선은 당장 그 큰 부분이 바로 이제 시멘트 가격을 이제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시멘트 가격을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했지만 그쵸.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멘트 기업들이 이 가격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2년간 4번이나 좀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멘트 기업들에 대한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그 주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무더위지만 무더위 아니면은 거의 지금 그 폭우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재건에 대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실적에 잡힌다고 한다면은 좀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그쵸. 것 같고 우리나라 안에서 봤을 때도 이 역대급 어떤 강수량에 의한 피해 부분에 있어서 이 재건에 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9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우리나라 시멘트 기업들에 대한 이 시멘트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정부 같은 경우도 수혜 복구에
당연히 돈을 풀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지원 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던 그런 시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멘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도 8월 이번 달부터는 이 나올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멘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설 경기에 분명히 좀 시멘트 기업들의 실적을 떠나서 주가 수준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뭐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이 뭐 돼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도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멘트 업종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수해 복구하거나 이런 재건에 필요한 이 모멘텀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 바뀌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휴메딕스라는 종목을 휴메딕스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필러 에스테틱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주가가 4월 초부터 좀 꾸준하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차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노출이 많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 역시 뭐 해외 쪽 그 필러에 대한 기대감이 뭐 그 전에 먼저 주가에 좀 반영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거든요. 뭐 그런 점이 주가에 좀 착실히 반영이 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휴메딕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언제나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어떤 이제 테마로 주가가 많이 간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차익실현 노출 부분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 뭐 필러 매출액 부분 같은 경우에 원래 휴메딕스가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많은 기업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브라질,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피부와 관련된 의료기기 그리고 에스테틱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 뭐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이 중남미 쪽에서의 지금 선전이 굉장히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휴메딕스의 이 해외 쪽에서의 필러 매출 부분은 계속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과용제,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 쪽에서는 약간 CMO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점안제 이제 위탁 생산 물량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필러 그리고 이제 전문 의약품 쪽에서의 두 가지 트랙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더 신규 지역 진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 작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휴메딕스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선 증권사가 지금 목표 주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6만 원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실적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6만 원 가까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35,150원은 매수 들어가기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 39,000원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돌파했을 때는 좀 추가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메딕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종목으로 가격 라인 정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내일 시장에서 오늘도 깊이 또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